경북 상주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21톤 트레일러가 갓길에 서 있던 1톤 화물차 두 대를 들이받았습니다. 튕겨나간 화물차들이 갓길 옆에서 풀을 베던 작업자들을 덮치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. TBC 김용우 기자입니다. 공사 안내 유도 차량이 고속도로 갓길 경사면에 박혀 있습니다. 차량 뒷부분이 통째로 잘려나갔고 또 다른 차량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. 현장 작업자로 보이는 남성은 도로 위에 맥없이 쓰러져 있습니다. 상주시 낙동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21톤 트레일러가 갓길에 정차한 1톤 화물차 두 대를 들이받은 것은 오늘 오전 11시 53분쯤. 이 사고로 차량들이 튕겨나가면서 근처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인부들을 덮쳐 72살 임모 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. 졸음운전이 화근이었습니다. 졸음운전 아닌가요? 졸음운전에가 갓길에 제초 작업하는 인부들 차량을 충돌했는데 차량이 튕겨가지고 인부들. 숨진 인부들은 조경업체 소속 직원들로 내리막 구간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. 또 사고 수습 여파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행선이 1시간 넘게 정체를 빚었습니다.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함께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수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TBC 김용우입니다.